하루 사이에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엔 쌀쌀했지만 한낮에는 포근함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내일은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예년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겠는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봄비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권에서 아침부터 낮 사이에 이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서 북부와 강원 산간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최고 3cm, 강원 영서 북부 지방에는 1cm 미만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도로 가보시면 철원과 춘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로 출발하겠지만 오늘보다는 오른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충청도로 가보시죠. 구름 많겠고요. 청주 영하 1도, 낮 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호남지방입니다. 역시 일교차가 크게 나겠는데요. 전주 영하 1도, 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남지방입니다. 진주 영하 3도, 대구는 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제주도의 아침 기온 보시면 영상 3도로 출발하겠네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포근해집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하루 사이에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엔 쌀쌀했지만 한낮에는 포근함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내일은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예년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엔 쌀쌀했지만 한낮에는 포근함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내일은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예년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一日の間に春が近づいてきました。今朝は肌寒かったけど、昼間は暖かさを感じることができましたが、明日は平年気温を回復し、例年春の陽気を取り戻します。 하루 사이에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쌀쌀했지만 한낮에는 포근함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내일은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예년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